아이고, 대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제가 예전에 서러움이라는 콘텐츠랑 작년쯤에 아주 신나게 재미 들려가지고 자주 했었는데 그 콘텐츠들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JJ님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도 털어주세요.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 무슨 나르는 호랑이가 어디에 뭐 있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아, 이게 상점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스타필드 같은 데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남 스타필드에 놀러 갔다가 잔뜩 털어왔습니다. 그냥 털어온 게 아니야. 자, 여러분 보세요. 아, 서프라이즈 랜덤 가차로 해가지고 이런 서프라이즈 박스가 또 있더라고. 랜덤 박스처럼.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은 한 바퀴 싹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구경해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아트박스와 예전에 피에로 쇼핑 그 두 개를 이렇게 교묘하게 합쳐놓은 듯한 상점이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파는지 소개는 해드려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랜덤박스 말고도 쓸모있어 보이는 아이템들이 몇 개 더 사왔거든요. 자,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뭐 이런 거 판매하는 상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짜잔, 수박박. 귀엽잖아요? 내가 여름에 가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묵혀놨다 지금 하는 건데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게 수박바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지만 아이스크림이 아니다. 아주 쓸모있는 아이템으로 변신을 합니다. 어떤 아이템이냐? 자, 이렇게 잡고서 뿅 하고 뽑으면 아! 부채야. 여름에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아주 달달하다잉. 수박 달달하잖아요. 아니 너무 센스가 오지는 거야. 그날따라 스타필드 저기 하남에 그 냉막이 제대로 안 나서 더운 거야. 그날 요걸 딱 사가지고 멀리서 지나오는 사람이 있어. 나랑 와이프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내가 손에서 이거를 딱 꺼내서 딱 하니까 와 겁나 눈빛이 동경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와 겁나 멋있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신변에 위협을 조금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강도 퇴치용 아이템을 하나 사왔습니다. 강도가 딱 들었어. 그래서 우리 창문을 딱 들고서 몰래 막 이렇게 기어서 들어와서 딱 꼭 왔어. 그러면은 먼저 만두가 가가지고 아 반가워요. 그러면은 만두야 비켜 죽을라고 그냥 와. 그리고 딱 칼 꺼내갖고 싹 그냥 배 부러졌어? 너무 세게 해서 부러졌어요. 이게 유아용 장난감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근데 도둑이 내리쳤는데 핫! 이딴 건 그냥 막을 수 있지. 그러고 막아. 그러면은 내가 그럴 줄 알고 이 새끼가 준비한 게 또 있다 임마. 이러고서 도끼로 찍어버려. 아씨 이러면은 강도 도망갑니다.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은 쓰임새가 있는 물건들 예를 들면은 뭐 학용품 장난감으로 쓸 수 있는 거 요런 건데 디자인이 좀 특이하고 뭐 재밌는 것들을 모아놨다. 그러니까 아트박스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쓸모없는 선물 같은 느낌의 그런 제품들. 근데 재미는 있잖아. 아무튼 서프라이즈 박스의 가격은 무려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프라이즈 박스 뚜둔. 근데 오늘은 이걸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얼마나 유용한 게 들어있을까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게요. 서프라이즈 박스 안에는 짠! 오!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나 갤럭시밖에 안 쓰는데. 아 근데 괜찮아. 아 5,000원에 케이블 하나 들어있는 거. 뭐 케이블 뭐 싸구려라서 뭐 그렇게 크게 5V 1A면은 이건 뭐야 씨. 2A도 아니고 5V 2A면은 10W라도 들어가죠. 5V 1A면은 너 가만히 있으면서 충전 안 돼도 되니까 너 달치마. 요 정도로 야금야금 되는 단 5W짜리 충전기 USB 2.0밖에 안 돼. 자 근데 괜찮지 않아? 이미 하나가 나왔는데 더 들어있어. 이 정도면 해자야. 약간 짬처리 느낌이긴 하지만. 자 다음 거 갑시다. 핫! 신발! 이런 신발! 보면은 무슨 펜슬 케이스 이렇게 돼갖고 필통으로 쓰라고 뭐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꼴쓰기 이렇게 찍어내려면 이렇게 탈탈탈 털거나 아니면은 신발끈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풀어헤쳐야 돼요. 풀어헤치고 불편하다 이거. 끝까지 다 열어서 뭔가를 꺼내려면 불편하다 이거.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케이블이 두 번째 게 들어있는데 두 번째 것도 아이폰 케이블. 이게 보통 랜덤박스를 여러 개 사서 까다 보면은 중복 아이템이 한두 번씩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첫바부터 두 개지요. 아하 참, 아 좋구만. 그래도 이 정도의 5,000원이면은 나쁘진 않아요. 쓸 데는 없지만. 자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거는 인플렛 테이블 컵 홀더. 이거는 좀 쓸모 있어 보이는데? 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씨 빨리 닫아야 돼. 아씨 이게 그냥 플라밍고 튜브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름철에 물놀이를 갈 때 누구나 이거 바람이 왜 빠지냐? 왜 지 혼자 빠져? 여름철에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목마르면 어떡해요? 아 놀다가 나가야 되잖아 밖으로.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딱 꼽아버리면은 이것까지 띄워놓는 거야. 그러고 나에 목마르면 아 야 이거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수영은 다 뒤집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고. 근데 재밌잖아 귀엽잖아. 그리고 머리에 올려놓으면 겁나 인싸 같잖아. 저기 원피스에 나오는 플라밍고 막 그거 같잖아. 이 모든 것이 5,000원. 하지만 믿기 힘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다는 거. 야 이거 겁나 많은데? 자 다음 거 보여드리면 와 이거는 근데 조금 이거는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모양이 조금 살짝은 조금 이게 돌아가요 또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아 이게 동그라미 알이 두 개지 아 그거예요 롤러 그래갖고 얼굴이 V라인 이거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야, 마사지가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자극을 계속 주면은 이걸로 이렇게 하면 붓기 빠져 오케이 자 다음 거 야 이거 여러분 끝도 없어 5,000원짜리 맞아 이거? 야 쓸 데는 없지만 와 이것도 뭐냐? 집에 도둑이 들면은 띵을 껴서 야 이 책 농담이고 마사지 이것도 그거야 오돌도돌 해가지고 더 있어! 심지어 야 뭐야 이거 어? 자같이 눈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펴면 자가 돼? 오? 잠깐만 지금 이게 10cm 몇 cm 자야? 오 이거 쓸모 있는데 이거는? 50cm 자 아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자 10cm부터 20cm 눈금 얼추 맞거든요? 그냥 열쇠고리까지 딱 걸려있잖아 이거 친구가 아 나 어떡하지 이거 cm 재야 되는데 몇 cm지? 아 모르겠네 어떡하지? 그러면 야 던져줘. 와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딱 펴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보여주는데 옆에서 아이패드 프로 가진 놈이 아이패드로 재줬어. 와 씨 개빡치겠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말을 많이 쏟아냈더니 지금 입에서 똥내가 내는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칫솔을 주셨네. 딱 펼치면 딱 껴면은 고정이 된다. 딱딱하다. 칫솔 뭐가 꽤나 빳빳한 뭐가 들어있습니다. 야 이게 5,000원 이만큼이 5,000원이에요 한 상자에서 나온 거야. 내 예상보다는 꽤나 푸짐하게 들어있다. 그 랜덤박스 만드는 업체 사장님들 보세요. 5,000원에 어차피 짬처리를 할 거면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쓸 데는 없어도 좀 많잖아. 재미라도 있잖아. 다음 거 두 번째 박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게 고를 수 있게 나름대로 요게 군형을 요만큼 뚫어놔. 잠깐만 중복 그래 이렇게 깔별로 두 개 이렇게 있어야죠 쌍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어우 시원하다 시원하고 자 다음 거 빠르게 갈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뭐냐 아 연필 지우개 달린 거 이걸로 지우는 거 아 이런 또 신의 계시가 필통을 줬으니까 연필을 여기다 놓고 다녀라 HB 연필 10자루짜리 와 이거 딱 들어가네 자 다음 거는 야 연필이 두 개지요 자 연필 20자루 생겼어요 자 그리고 야 이건 뭐야 지금 내가 땀이 나거든 그거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이거 인쇄가 돼 있는 뭐 냅킨 비슷한 그런 건데 요걸로 땀 닦을 때는 이렇게 닦으면 안 돼 지랄하고 자 다음 거 갈게요 다음 거 자 이야 이거 튜브인데 다른 모양이야 이제는 도넛 모양 불면 도넛으로 떠 있는 거 아무튼 그렇고 이야 셀카봉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그 중국산 셀카봉이에요 쓰다가 휘거나 고장나거나 하면 딱 버리기 딱 좋은 그런 거 이렇게 우선 치즈 그러고 사진 찍으면 되고 마지막 거는 어? 어우 씨 뭐야 부러지는 소리가 나 의자 같은데? 오케이 의자 이 여름에 기대서 내가 앉아가지고 아 이거 내가 앉기는 좀 그렇고 스마트폰 거치대로 쓰면 귀여워 아이 귀엽잖아 요렇게 해서 뭔가 뭐 멀티미디어 감상 같은 것도 할 수 아 좋네요 근데 튼튼하진 않아요 약간 조금 나무젓가락 느낌이 조금 나긴 한 좀 휘어있기도 하고 좀 약하니까 또 이거 좀 그렇긴 한데 뭐 나쁘지 않다 5,000원에 이만큼 재미라도 있네 재미라도 이거는 뒷공무니가 터졌어 지금 뒷공무니가 터져있어서 바로 꺼내겠습니다 셀카봉이 색깔별로 두 개가 됐네요 그리고 다음 거는 여행용 칫솔이 자꾸만 나오네 계획 중엔 여행이 없는데 또 라이트닝 케이블이 또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여태까지 나왔던 걸 섞어놓은 거야? 뭐야
야 이거 뭐야 튜브 또 도넛이 또 나왔네. 야 이거 신발 진짜 두 개를 섞어놨나봐 신발 거. 자 그리고 다음에 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판다. 판다인데 아 판다 연필이네요. 연필 안에 흑연이 있고요. 센스 있게 판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연필 깎이지롱.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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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연필이 깎인다.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리고 다음 거 또 연필인데 와 이번에는 우리 와이프가 벌레를 싫어해서 싫어할 것 같은데 이 거미가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그냥 연필이에요. 따로 빠지거나 하진 않네요. 완전히 세게 픽스를 시켜놨고 다음 거는 와 이거 진짜 두 개를 섞어놨네요. 요렇게 해서 5,000원 되겠습니다. 나 이거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 랜덤박스는 추천해드리고 싶어. 뭐 쓸모 있을진 모르겠지만 재미라도 있네요. 그래도 쓸 수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그렇지 하나만 사기엔 좋지 그걸 10개씩 사는 게 문제지. 하나만 사서 깠으면은 여러분 또 이러다가 또 괜찮은 것도 하나씩 더 나와주고 막 이러면은 또 오! 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냐 또 이거? 야 이건 아까는 뭐 요런 귀여운 의자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침대가 들어있네요. 아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 뭔가 미니어처 세트장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 돼갖고 우리 집에 손님이 놀랐는데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 근데 야 너네 집에는 앉을 의자도 없고 야 여기 있어 임마 앉아. 그럼 딱 하고서 그러더니 이제 잘 때 돼서 야 우리 어디서 자? 그럼 너네 여기서 자. 자 다음 거 갑시다. 다음 거 중복. 자 중복 여기 군용 보고선 다른 걸로 최대한 사온 건데 조금 그러네. 골라서 사온 건데 요거 와 요거는 발레리나 연필. 우리 와이프 이런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 연필 가져. 아니 난 펜만 좋아해. 펜만 좋아해? 얘는 싫어요. 그럼 얘만 떼서 펜에다. 자 요거 발레리나가 두 개지요. 자 그 다음 거는 연필이 또 10자루지요. 아무튼 그리고 컵홀더가 또 있죠. 자 그리고 아 또 여행가라고 또 칫솔 보내주셨고요. 이거 잠깐만 이거 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자꾸 똑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 참나 이제 기대가 별로 되지 않는. 아이고 여기서부터 칫솔이 보이네. 야 편집자 보다가 다 날려. 다 빠른 감기로 날리고 새로운 거 있을 때만 보여줘. 면도기 핑크색으로 돼 있는 걸 봐서는 다리털이나 겨털을 미는 용도로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겨털이 다시 지금 자라고 있어가지고 아, 여기다 쓰기 좋겠네. 오케이. 아무튼 꽃무늬 티슈가 들어있고요. 아무튼 자 마지막 새로운 거다. 야 언제까지 내가 여행용 칫솔만 줄 줄 알았냐? 칫솔을 보관할 수 있는 짜자잔 칫솔이 4개가 나왔으니까 이거 4개 딱 위생적으로 쓰라고. 요거를 열어서 요렇게 해서 딱 보관을 하면 되겠다. 와 위생적이다. 요만큼 해갖고 또 5,000원 되겠습니다. 쓸데 있는 건 없고 비싼 건 없지만 물량으로 승부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진짜 신었어요. 이건 진짜 신발로도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밑창이 내가 이렇게 하면 간지러움이 다 전해질 정도의 그런 신발이지만 아무튼 우리 와이프 발에 들어간다. 내가 신긴 게 아니고 지가 신었어요. 자 다음 박스 갑시다. 중복만 안 나와라 이제. 중복만 안 나와라 이제. 한짝 완성했어. 자 그리고 겨털 미는 거. 이거 쓸만한데? 이거 그거예요. 스마트폰 차고 요렇게 해가지고 방수 패드인데 요즘 스마트폰들이 다 크게 나와서 아이폰 미니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갤럭시 S22 일단 우겨 넣어봐. 우겨 넣어. S22 일단 여기가 남네. 조그만 핸드폰이 요즘에 이렇게 작은 게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안 되잖아 이거.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믹. 자 다음 거 그만 나와라.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 다도류 쌉가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도 하다가 요렇게도 하다가 작아 또. 다음 거 칫솔 다 아 이거 뭐 똑같은 거 튜브 들어있고요. 자 다음 거 노글러링 키링이라고 써있어요. 노글러링 키링이 뭐야? 이렇게 하면 열받아서 녹아버려? 내가 열받아서 내가 녹아버려 그런 건가? 아무튼 뭐 되게 보들보들하고 그냥 열쇠고리. 이 모든 것이 5,000원짜리 상자 하나에. 이거 소개를 안 해드렸네. 와 저금통! 돼지 저금통 잔돈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동전이 몇 개 들어갈까요 여기? 구멍에다가 저금을 500원짜리는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깨질 것 같고 100원짜리는 넣을 수 있어. 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잔돈이 남으면은 한 1,000원 정도 하면은 이렇게 꽉 차서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없는 귀여운 저금통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빡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유리인지 도자기처럼 구웠는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갖고 빼려면은 이 귀여운 애를 부셔버려야 돼. 그게 좀 슬프긴 하네요.
귀여운 돼지 새끼, 아 귀여운 새끼 돼지인데. 자, 중복만 나오지 마라. 어, 이거 뭔가 새로운 게 좀 많이 보여. 자, 새로운, 어, 새로워! 캣토이. 고양이 키우시는, 근데 고양이가 갖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우리 집엔 강아지밖에 안 키우긴 하는데 독학장애인 고양이 키우거든요? 독학장애인 주고. 자, 다음 거는, 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그거예요. 빈병에다가 얘를 집어넣고서 불을 켜면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LED로 어! 불이 들어와. 이렇게 건전지가 조그만 거 하나 들어있나 본데 이거를 유리병에다가 뭐 끝까지 이거 내가 마실 물이니까 다 집어넣진 않을 건데 요런 식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먹던 소주병 같은 거 초록색에다 딱 놓으면 초록색 조명이 이쁘게 싹 나오는 괜찮은 아이템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똑같은 거, 겨털 미는 거.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좀 그럴싸한 게 들어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야! 아, 난 또 이거 여러분 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면은 되게 이어폰이 한 짝씩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게 컨택트렌즈 보관통이고 그거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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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서 쓸 수 있는 렌즈통. 아, 귀엽다. 근데 디테일도 나름대로 살아있어요. 왜냐? 거울이 달렸거든. 거울 보고선 이렇게 해서 아따! 아, 나 안 들어가야 돼. 오! 잠깐 렌즈 어디 갔어? 이러기 딱 아무튼 자, 다음 거! 어? 칫솔! 이렇게 8개가 채워질 건가 설마? 아, 그리고 자가 이번에는 그리고 자, 이거는 일렉기타처럼 생겼어요. 막 띵가딩가딩 소리는 나지 않지만 이건 뭐냐? 마커냐? 펜이에요, 펜. 일렉기타 모양으로 된 센스 있는 펜. 어? 이거 똑같은 게 두 개가 짬처리 역시나. 뭐 이렇게 해서 다 해서 5,000원. 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거!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또 맥주 튜브, 그리고 또 칫솔, 그리고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인데 자꾸 5W짜리 넣어주시고 이거 마사지 또 이렇게 하거나 파파파 이렇게 때려 눕힐 수 있는. 자, 이거 연습을 하라고 또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아, 자, 그리고 그대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남았어요! 여러분, 자, 중복만 안 들어있어서 재밌게라도 해드릴 수 있다고. 그냥 자, 새로운 바가 라이트닝 케이블도 두 개가. 아, 이것도 이거 자, 신발에 한 켤레가 걸려있네요. 자, 거기다 이거 또 새로움이란 없었다. 자, 중복. 자, 오케이. 자, 마지막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상자는 나를 실망시켜주지 않을지 갑니다. 이야! 지금 몇 개가 쏟아져 나왔는데 다 똑같아, 지금. 그리고 칫솔. 요렇게. 아, 발레리나가 한 명이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지만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의 랜덤 박스 총평을 해드리자면 하나만 사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다. JJ처럼 두 개, 세 개 이상 사지 말아라.